4년 전 일어난 의료사고. 25세 나이로 데이 씨는 생을 마감했습니다. 의사는 당당했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억울하다 하더라고요. 이 의료사고는 피해자 입증을 다 해야 되는데 형사고소 그거 왜 했어요? 참 이해가 안 간다. 그런데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의사에게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렇게 증거가 확실하게 당연히 무리한 불기소죠. 사건 담당 검사와 의사 측 변호사, 그 사이에 의심스러운 점이 발견됐습니다. 같은 의대를 나온 거예요. 같은 학번인 거죠. 그럼 연소원 기술을 봤더니 같은 기술인 거예요. 하지만 검찰은 침묵합니다. 무면허 의료행위가 핵심인데 왜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전혀 안 하시고 잘못하신 게 없으면 말씀하시면 되죠, 검사님. 검사님! 지난해 PD수첩에서 방송했던 고 권대희 씨의 의료사고를 기억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유족들은 직접 확보한 수술실 CCTV를 통해 의료진 과실을 어렵게 입증해냈습니다. 법원에서는 병원 측의 과실을 80% 인정하는 이례적인 판결도 내렸습니다. 그런데 당시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던 것입니다. 수술실 CCTV를 보면 명확한 증거가 드러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무면허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지 않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대희 씨가 다녔던 대학교. 왔나? 잘 있었나? 네. 왜 지냈나? 이 자리에 앉아 꿈을 얘기하던 대희 씨를 잊지 못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생각하면 눈물부터 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꿈이 정말 많았던 친구고 목표가 너무 확고해서 되게 멋있다는 생각을 들 정도의 어떤 배려심 깊은 친구였는데 군대를 제대하고 열심히 취업을 준비하던 대희 씨. 학교의 홍보대사로 활동할 만큼 활달했지만 어릴 때 놀림을 받았던 탓에 턱에 콤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말렸죠. 얼굴에 문제가 전혀 없는데 무슨 성형이냐 얘기를 했었는데 믿을 만한 곳을 찾았다고 돈을 먹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150만 원을 모으기 위해서 편의점 알바, 주차장, 대학 공부 가진 걸 다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3개를 하고 그리고 밥을 한 끼씩 먹었어요. 대희 씨는 수술 직전 이 사진을 친구들에게 보냈습니다. 이렇게 기대에 가득 찬 표정으로 수술실에 들어갔다가 끝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사고 후 병원에 요청해 수술실 CCTV 영상을 받아냈습니다. CCTV에 찍힌 수술 장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출혈이 심각했습니다. 게다가 수술실 바닥에 피를 대걸레로 닦고 있었습니다. 피는 생명인데 그 내 아이의 생명을 그냥 밀대로 썰어버렸어요. 그 말이 됩니까? 내 아이의 그 생명인 소중한 피를 그냥 밀대로 썰어버렸어요. 흡연통에 밀을 그냥 갖다 버리더라고. 청소부가 갖다 버려, 청소부가. 일반적인 출혈량이 아니라고 성형외과 전문의는 지적합니다. 저 정도 출혈을 저는 한 평생 잘 보지를 못했어요. 안면막 수술하면서 300, 400cc 이상만 쏟아도요. 굉장히 비상 상황으로 우리는 인지를 해요. 정상적인 의사들은. 바닥에도 수술포를 깔아 출혈량을 계산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너무나 지금 충격적인가 어디 공포 호러 영화 같은 데서 사람 자르다가 피해서 밀대로 지금 밀고 지금 앉아 있네요. 수술을 마칠 때까지
피를 닦는 대걸레질은 무려 13차례나 이어졌습니다. 과다출혈이지만 의료진은 압박지혈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한두 시간 정도 수술하고 나서 한 시간 정도나 지혈해도 계속 출혈이 있으면 의심을 해야 되거든요. 늦게 판단된 거죠. 너무 아니에게 대처한 거죠. 제가. 의사들은 대의실을 두고 퇴근했다가 밤늦게 호출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데이시의 혈압이 급격하게 떨어진 지 2시간이 지나서야 119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근처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확인한 데이시의 수술 중 출혈량은 3,500cc. 몸에 있던 피에 약 70%가 빠져나간 것입니다. 국과수의 부검 결과입니다. 수술 중 출혈이 심해 데이 씨에게 쇼크가 왔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병원은 왜 사고를 막지 못했을까요? 출혈을 제가 늦게 발견했어요. 출혈을 늦게 발견했다 하는 거는? 네, 제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손님방이 여러 개가 열려 있었거든요. 제가 세팅을 해놔요. 이방하고 그 다음 방을 세팅을 해놓으면 원장님 오셔가지고 여기 끝내면 그 다음 방 넘어가서 수술을 이어서 하고. 원장은 뼈를 절개한 뒤 수술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실을 나갔습니다. 그 자리에 다른 의사가 등장했습니다. 의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의사 면허를 딴 지 6개월밖에 안 된 신모 씨입니다. 그런데 수술 중간에 의사 신모 씨마저 나가고 간호조무사만 혼자 남았습니다. 출혈이 멎은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지혈이 그때는 안 된 상황이잖아요, 그죠? 정확히 완전 지혈, 완전히 지혈이 안 되죠. 완전히 지혈이 안 되는 상황이죠. 수술 모자도 쓰지 않은 간호조무사가 수술대 앞에 앉습니다. 수술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혈이 채 안 된 대희 씨를 간호조무사에게 맡겨놓은 겁니다. 수술 도중에 의사 없이 간호조무사 혼자 남아서 지혈을 이어간 시간은 무려 30분이 넘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법 위반, 수술 중 지혈은 집도의가 해야 할 중요한 의료 행위라는 겁니다. 즉, 의사의 지시와 감독 없이 간호조무사가 지혈 조치를 하면 무면허 의료 행위가 됩니다. 대의군 사건을 가만히 보면 한국에서 얼마나 황당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 왔는지를 거의 단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한 집도의사가 관할 감시에 전혀 못 미치는 상황에 환자를 완전히 포괄적으로 넘겨놓고 나간 상황에서 우리가 이게 이렇게 누르고 하는 거는 수술 행위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면허가 되는 거예요. 수술 당일 밤 11시경 힘겹게 손을 움직이는 대희 씨. 병원 측에 따르면 이때까지만 해도 분명 의식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119 도착 4분 전 혈액이 왔지만 의료진은 수혈을 하지 않았습니다. 죽어가는 대희 씨를 앞에 두고도 그 심각성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봐라. 이제 지금부터 웃기죠, 엄마만님. 어머니는 아들이 죽어가는 CCTV 영상을 500번 넘게 돌려봤습니다. 그러던 중 의료진의 과실을 증명할 중요한 단서들을 찾아냈습니다. 이 병원은 동시에 여러 환자를 수술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수술을 책임져야 할 성형외과 의사와 마취과 의사가 오랜 시간 수술실을 비우고 환자의 출혈량을 계산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세 번을 만났는데 오히려 자기들이 억울하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자기는 소송 가야 된다. 오히려 저보고 부검 왜 했어요? 형사고소 그거 왜 했어요? 의사들은 혐의 입증이 어려운데 그거 왜 했어요?
CCTV가 내한테 있는데도 그렇게 자신 있나 하니까 그렇대요. 가야 된대. 그러면은 끝까지 간다. 데이 씨의 유족은 해당 성형외과의 의사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수사를 맡은 중앙지검 성재호 검사는 유족에게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되게 특이한데 의료행위라든 업무상 과실을 저질러서 사람이 다치거나 죽어도 의료행위를 취할 수 있어요. 성 검사는 의사들이 업무상 과실치사죄보다 더 무서워하는 게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 의료법 위반 부분은 그게 굉장히 커요. 뭐 유죄가 인정이 되면 이 사람들 면허정지 또는 영업정지 되거든요. 그러면 병원 문 닫아야 돼요. 한동안. 그것들을 되게 무서워해요, 이 사람들이. 성 검사는 해당 성형외과에서 있었던 수술 중 간호조무사의 지혈 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한다는 취지의 말도 했습니다. 저도 이제 그 법규부랑 마찬가지로 네네. 이게 이런 지혈, 이 뼈출혈에 대한 지혈은 간호조무사 단독으로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이게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하면 안 되니까 근데 진짜 의사가 한 명밖에 없는 상황에서 옆방에서 뭐 급한 일이 있다 그러면 뭐 한 1, 2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뭐 여지가 없는 이건 여지가 없는 거고 하지만 성재호 검사는 자신의 말을 뒤집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기소했지만 의사들이 두려워한다는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겁니다. 검사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할 때는 의료법 이것도 당연히 나는 처벌할 거라고 믿었어요. 맞잖아요. 검사가 나한테 그렇게 알려주니까 할 거라고 믿었는데 자기가 나한테 의사는 급을 안 내고 요것만 급을 낸다고 얘기했는데 급 내는 그것만 쏙 다 뺀 거예요. 이 사건을 분석한 기관 네 곳은 간호조무사에게 지혈을 맡기는 것을 적법한 의료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사 판례도 많습니다. 모발 이식 수술 일부를 간호조무사에게 맡겨놓은 것도 엄연한 의료법 위반입니다. 의사 면허를 가진 조진석 변호사는 불기소 결정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때 얻어맞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증거가 확실하게 면허 정지 내지는 면허 취소 그러니까 의사 면허에 상당히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아마 피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의료법 위반을 뺀 것으로 보입니다. 10년이 넘는 판사 경력의 신중권 변호사의 의견도 비슷합니다. 판단하시는 입장이라면 이 무면허 운전행위 유죄를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유죄를 했을 겁니다. 지금 나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유리유죄가 인정되기에 충분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재우 검사가 왜 의사 편에 섰는지 의문을 품었던 데이 씨의 유족. 이유가 뭔지 찾아보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검사를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서 상대편 변호사하고 어떤 관계인지 딱 하니까 둘이가 친구인데. 학교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의대를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의대니까 혹시 아나 싶었죠. 그래가지고 혹시 아나 싶어서 또 나이를 받고 학번을 받는데 같은 학번인 거죠. 데이 씨의 사건 담당 성재호 검사와 의료진을 대리한 윤태중 변호사는 2003년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대학 동기입니다. 두 사람은 2008년 나란히 사법시험에 합격해 201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습니다. 현재 두 사람은 SNS 친구이기도 합니다. 성 검사와 윤 변호사, 둘은 어떤 사이일까? 의대 동기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동기들은 다 알죠? 알지니까? 좀 다 저희... 동기들은 다 서로 잘, 늘 같이 다니잖아요. 네네. 수업도 한 교실,
평소에 재호랑 태종이요. 동기니까 뭐 서로 뭐 알겠죠. 그리고 연수원도 제가 알기로는 같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처음이요. 네, 그 정도 오지 않을까? 아, 별로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에요. 가까운 건 맞는데. 윤 변호사가 검사 시절 면직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당시 변호사였던 성재호 검사가 법률 대리를 맡았습니다. 윤 변호사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성 검사와의 친분을 언급한 적도 있습니다. 삶의 이야기에 꼭 필요한 법률 정보까지 더한 색다른 인터뷰. 의사 출신 변호사 윤태중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윤태중 변호사입니다. 연수원 동기 중에 의대를 함께 졸업한 친구도 있으시다면서요. 이거 진짜 흔치 않은데. 연수원 동기까지 같이 한다는 거 진짜 보통 인연이 아닌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예, 뭐 저보다 법률직이 뛰어나서 저한테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하면 가끔 묻곤 합니다. 취재 도중 PD수첩은 윤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관계자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들었습니다. 좀 이쪽에서 잘 아시는 변호사님을 뭐 누구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윤 변호사님, 네? 윤태중 변호사님. 윤자, 태자, 중자, 윤태중 변호사님. 좀 이런 거 의료 담당을 많이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네, 그리고 중앙에서 받으실 검사님이 뻔하세요. 전... 중앙지검에 전담팀이 있어가지고 네. 글로도 갈 거예요. 아, 그럼 변호사님이랑 좀 안면이 있으신 분들이신 건가요? 어, 대놓고 말씀 못 드리겠네. 그런 경우는 이제 실제로 전발 한 바퀴 도와드리는 게 있죠. 무죄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네. 소위 얘기하는 검사가 받으면서 정도로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뭐 할 정도요? 검사가 봐주는 거죠. 의사 면허를 가진 성재호 검사는 2급 공인전문검사로 당시 중앙지검의 식품의료범죄 전담부서 소속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성재호 검사와 병원 측을 대리한 윤 변호사의 관계가 밀접해 보입니다. 두 명은 서울대 의대 동기이자 사법연수원을 함께 나온 친구 사이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윤 변호사가 검사였을 때 그 법률 대리인으로 당시 변호사였던 성 검사가 변호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대희 씨의 유가족은 두 사람의 관계가 불기소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도 수상쩍은 일이 있었다고 유족 측은 주장합니다. 성 검사는 수사를 담당한 경찰에게 석연치 않은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2018년 7월 대희 씨 사건을 맡은 직후 성재호 검사는 경찰에게 이런 수사 지휘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 갔다가 가서 1년 정도 이제 대화를 좀 했어요.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구속 사유는 좀 힘들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행은 예, 그 보조 의사기 때문에 책임 하에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새끼 의사는 빼고 그 의사들 메인들만 해가지고 병을 좀 높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성 검사가 경력 6개월 된 의사 신모 씨를 피의자에서 빼라고 했다는 겁니다. 성 검사의 지시는 그뿐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했는데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의견으로 이제 임치할 거냐고.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문면허 의료행위랑 네. 과실치사 그 혐의랑 해가지고 이제 할 예정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네. 그래서 저희한테 이렇게 과실치사 혐의로만 송치를 해라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재호 검사가 의무기록 허위 기재와 무면허 의료 행위 같은 의료법 위반 혐의는 빼놓고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중전에서 보면 강원사 혼자 이렇게 30분 동안 지열한 행위가 무면허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중전 결과만으로 다 판단할 수는 없다. 검찰은 확실하게 그걸 빼놓고 보내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진짜 저희가 바랬던 뭐 영장은커녕 뭐 이게 다 이렇게 되니까 저희도 마음이 안 좋죠. 그래서 근데 그걸 꺾을 수가 없으니까. 담당 경찰은 해당 의료진의 무면허 의료 행위에 대해 CCTV와 진료 기록, 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의료 사건 전문 경찰은 성 검사의 수사 지휘가 일반적이지 않다고 말합니다. 제가 의료사건 제가 한 것도 한 100건이 넘지만 네. 검사의 그런 식의 지휘를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의료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반 사건에 비해서 검사 지휘가 되게
적은 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사실은 좀 전적으로 감정이라든지 자문에 좀 많이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그 검사가 특히 의료 면허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네. 실제 의료 행위를 자기가 해봤거나 네. 아니면 전문의 수준의 그런 임상 경험이라든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검사가 뭐 어떤 의도로 사실 그렇게 지시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는 불기소를 염두에 둔 조치일 거라고 해석합니다. 그건 자기가 불기소하기가 꼬림칙하니까 그러니까 부담 자기 부담을 밑에 떠넘기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책임 추궁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이건 밑에서 처리해주면 아, 덜잖아요. 아, 경찰이 안 된다고 한 거예요. 이러면은 만사 편한데. 혹시 성 검사와 윤 변호사의 친분이 사건 처리에 영향을 준 건 아닐까? 윤태중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 윤태중 변호사님 좀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MBC PD수첩에서 온 조성현 PD고요. 안녕하실 것 같아요. 왜요? 왜요? 네, 그 변호사님 좀 도와주겠는데. 네. 안 된다고.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윤 변호사와 전화 연락이 닿았습니다. 아, 저희가 권대희 군 사건 네. 네. 네, 지금 취재를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성재호 검사님하고 친구 사이시던데 네. 이게 아무리 관계가 없다고 솔직히 말하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 제 의뢰인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고요. 그것 때문에 굳이 말씀드리자면은 네. 왜냐하면은 네. 그런 관계를 다 알기 때문에 예. 그 사실 저 안 해도 될 거를 엄정하게 하느라고 영장도 청구했고요. 사실 우리 의뢰인에 대해서 아 영장 청구요? 그렇죠. 그거는 그런데 성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시기가 좀 의아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경찰에게는 안 된다고 했던 구속영장을 불기소 처분 2주 전에 청구했고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가장 이해가 안 됐던 거는 기소 직전에 기소 직전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의 의료사고에서 뭐 수사 초기에 구속을 이제 시키는 경우는 있는데 그건 사실 뭐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 우려가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건데 뭐 기소에 임박해서 그렇게 구속 영장을 신청한다는 거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 의료법 위반 이거를 뭉개기 위해서 불기소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좀 강하게 나간다는 제스처를 보인 게 아닌가 좀 의심이 되긴 합니다. 그건 아마 무마용이 아닐까 싶긴 해요. 본인도 알면서 눈 가리고 아웅이죠. 사실은 머피 유족들을 좀 달랜다는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수사 절차에 대한 불만들이 좀 많으니까 수사 과정에 대해서 그걸 좀 다 우리는 할 만큼 했다는 걸 좀 보여주려고 영장 청구하는 신용을 좀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윤 변호사에게 좀 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변호사님과 성재호 검사의 관계가 권대희 군 사건에 대한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세요? 권대희 군 사건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 친구분한테? 아 제가 지금 변호인인데 가서 우리 그 의사 우리 의뢰인에 대해서 이런 좀 억울하다 이런 건 대신 당연히 의견서를 통해서 제출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견서로만 하셨어요? 아니면 직접 만나셨어요? 그 수사 받을 때 옆에서 동석해서 그 의뢰인이 얘기하고 싶은 거를 전달했을 뿐입니다. 의뢰인이 아 동석하셔서 동석하지 않은 저... 장소에서 만나신 적은 없으시고요. 동석 아닌 장소에서 만날 수 있겠죠. 만났을 때 사건 얘기 거의 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뭐 EBS에서 말씀하신 것과는 좀 다르게 이 사건에 대한 고민은 어떤 걸 나누셨어요? 아니 이런 사건에 고민이 아니고요. 제가 검찰 절차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절차 이런 거 딴 사건에 대해서 뭔가 궁금한 게 생길 수 있잖아요. 사람이. 아니 그러면 연락을 끊고 살아야겠네요. 저는. 친구도 못 만나겠네요. 현직에 있는 사람들. 10년간 검사로 일했던 오선희 변호사의 생각은 이와 달랐습니다. 우연히 저랑 친한 검사한테 배당이 됐어요. 어쨌건 외부에서 보기에 청렴성이 의심될 상황일 수 있잖아요. 어찌됐든 아무리 안 한다 해도 그걸 누가 믿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서로 안 만나요. 연락도 일부러 안 해요. 만약에 모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원래 하던 모임, 친분 모임. 이런 경우는 제가 안 나가고 제가 나가야 되는 상황이면 그쪽에서 미리 빠져주고 단둘이 만나는 건 당연히 약속을 안 잡고 저는 심지어 잡혔던 약속도 깬 적도 있어요.
검사든 판사든 변호사든 가져야 하는 기본 윤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안 나눈다 하더라도.